안녕하세요. 부동산 참견하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 바로 어제 수지구청역 롯데캐슬 하이브 L이 당첨자 발표를 하게 되었죠.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과 약간의 주의점이 조금 보여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롯데캐슬 하이브 L의 프리미엄을 이야기해보자면요. 첫날에 이제 프리미엄이 약 1억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타입이라든지 향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당첨된 게 아니라 거래하신 분이 당첨되신 거기 때문에 상세한 거래 내역은 제가 설명은 드리지 못하고요. 약 어느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프리미엄만 보자면요. 로또 2등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당첨자 발표가 되고 거래가 되고 있는 와중에 약간 주의할 점이 몇 가지 보여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깁니다. 이거는 매도하시는 분들도 꼭 아셔야 되는 주의점이고요. 매수하는 분들은 더꼭 아셔야 되는 주의점입니다. 그 주의점은요. 거주 지역하고 세대원이냐, 세대주냐의 차이입니다. 먼저 수지구청역 롯데캐슬 하이브 L은요. 50%는 용인, 나머지 50%는 수도권 청약으로 진행이 됐고요. 청약 조건으로서는 세대주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하지만 첫날 거래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주지가 용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용인을 찍으신 분도 계시고요.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인데도 불구하고 청약 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일단 당첨자 발표가 나왔고 당첨자 분들이 나왔지만 나중에 확인을 했을 때 용인에 거주를 하지 않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면은 당첨이 취소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당장 당첨자 발표를 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매도자분하고 매수자분들 모두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취소가 될 물건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주고 거래가 될 뻔한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민간 임대를 진행하던 중 천안 물건이었을 거예요. 지역 표기 실수를 잘못해서 프리미엄까지 받아놓고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이 됐었고요. 아마 이번 수지구청역 롯데캐슬 하이브 L도 똑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 선택뿐만 아니라 세대주만 되는데 세대원이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한 경우 거래를 하고 나서도 상당히 골치가 아플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렇게 취소분, 미계약분 이런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날에만 프리미엄이 약 1억에 가까운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는데 이런 물건이 죽주비가 나온다? 본 청약보다 더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 어찌 됐건 간에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상 미분양이 나면요. 그 이후부터는 시행사 내지 대행사의 재량으로 줍줍을 진행을 할지 아니면은 잔여분을 회사 보유분으로 가져갈지 정하게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주의하셔야 될 점, 그리고 약 얼마에 거래됐다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요. 만약에 줍줍이가 나온다면 단톡방에서 따로 고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줄여보고요.